이렇게 제기다 뿌리면 그러면 모기가 예. 안 달라붙고 향이 좋아요. 굉장히 나쁘지 않아요. 안녕하세요. 돌무 농장이에요. 돌무 농장인데 오늘은 모기 좀 집안에 너무 모기가 많아요. 사람한테 달려들지 말라고 이거를 좀 만들어서 이용하려고요. 해보니까 제가 이걸 해봤어요. 해보니까 되더라고요. 그래서 구독자님들한테 요걸 또 말하려고 요것을 제가 미리 이렇게 만들어 놨어요. 만들어 가지고 저 집 안에다가 놔봤어요. 어제 그저께 그랬더니 진짜 모기가 없어요. 모기가 다 도망갔나 봐. 이 냄새를 맡고. 그래서 요걸 구독자님들한테 한번 이렇게 제가 이제 실험해 본 거 구독자님들한테 가르쳐 드리려고. 보셨죠? 제가 이제 지금서부터 이제 이거 하는 걸 가르쳐 드릴게요. 요거 2,000원치만 사면 한 해 여름 써도 남아요. 요거는 하나에 2,500원이에요. 뿌릴 때 뿐이에요, 요거는. 요건 뿌릴 때 뿐이에요. 근데 요거는 이제 모기가 죽지. 그 자리에서 이거는 뿌려놓으면 모기가 죽어요. 그런데 요것은 모기가 요거 만들어 놓으면은 모기가 집에 들어오질 않아요. 그렇게 다행이더라고요. 창문 같은 데다 놓으니까 좋더라고요. 근데 요것을 그대로 놓는 게 아니라 제가 요것을 만들 때 요 이게 2리터짜리 병이에요. 이런 거 2리터짜리 물병인데 잘라가지고 잘라서 이렇게 다 막은 걸 잘라가지고 요게 한 반병 정도 담았어요. 식초를 담고 요거 보이시죠? 반병 정도 되죠? 이렇게 반병 여기 왔으니까 여기 왔으니까 이렇게 하니까 이거 반병 되잖아요. 근데 요놈을 요것을 이렇게 놓으니까 꼭 맞아요. 예. 그래서 이거를 저기다가 놓았더니 들어가는 토방 입구에 놓았더니 아 모기가 안 오는 거예요. 냄새를 맡고. 그러니까 다행이지 뭐예요. 근데 요게 200g이에요. 이게 계피가. 내가 시장에 가서 요걸 2,000원어치 사왔어요. 2,000원어치 꽤나 많더라고요. 여기도 이거 200g 했죠. 아 여기도 이만치나 또 남았지요. 예, 이렇게 많이 남았잖아요. 그래서 요것을 예, 이렇게 이제 이게 손으로 이렇게 자르는 게 잘 안 잘려요. 이거 그 손으로 해갖고 손 다치고 하시지 말고 뭐 이렇게 망치 같은 거 있으면 이런 거로 이렇게 두드리세요. 이렇게 예. 그래갖고 요게 200g 정도 여기다 달았어요. 이게 헌 게 예? 이제 요것은 병이에요. 병인데 이제 이런 거 없는 분도 있고 이런 거 이렇게 이제 깔끔하게 예쁘게 놓고 싶잖아요. 이런 거 갖다가 요 망치로 이렇게 뚫으세요. 이렇게 예, 이렇게 이렇게 하면 뚫리잖아요. 이렇게 그러면 이렇게 열 수가 있잖아요. 이거는 또 이렇게 열면 돼요. 이거 이렇게 열고 요 빨대 요기다 이렇게 꽂아가지고 이렇게 안 꽂아도 돼요. 안 꽂아도 이렇게. 근데 요게 이렇게 꽉 담으면 안 돼요. 요거를 이렇게 끝머리 이렇게 잘라 주셔야 돼요. 이렇게 그럼 요거 삐쭉하지요. 여기도 이제 먹겠군이 흔하고 이렇게 이제 또 삐쭉하지요. 그러면 이게 이제 너무 길잖아요. 길면은 잘라 주시고 이렇게 어필스로 자르세요. 이렇게 잘라 갖고 여기다 담아서 이런 창문에 같은 데다가 이렇게 올려 놓으시면 돼요. 창틀에다가. 그러면 여기서 냄새가 나와요. 이 빨대, 요 우유팩 같은 거 이런 거잖아요. 이런 거 갖다가 여기 이렇게 살짝만 뚫고 이렇게 살짝만 하고서 그러고서 이렇게 꽂아 놓으면 돼요. 이렇게 살짝. 그리고 요런 것도 여기를 이렇게 여기 요거를 잘랐어요. 요거를 잘라가지고 이렇게 놓고 그리고 여기다가 이렇게 부으면 돼요. 요거를 이렇게 이걸 걸러야지 안 걸러서 이렇게 준비를 해놓으세요. 이렇게 준비를 해놓으시고 요거 부먹이잖아요. 이렇게 이거 사람 몸에 이렇게 칙칙칙칙 이렇게 뿌려도 돼요.
그 이렇게 해놓으시고 요것을요 요것을 가위로 이렇게 자르세요. 이렇게 예. 가위로 이렇게 자르면 자 이렇게 자르면 이제 이런 식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딱 맞아요. 이게 이렇게 예, 이렇게 이렇게 넣잖아요. 그럼 이렇게 딱 맞아요. 이렇게 딱 맞잖아요. 예.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은 자 아 이게 20g 나가네. 그럼 이걸 이렇게 담는 거예요. 이렇게 예. 예, 그럼 요게 이제, 요게 100g이네. 예. 100g. 어디 한번 넣어볼까? 아. 어허, 많이 들어가네. 요 놈을 다 적에, 이게. 200g이네, 이게. 다. 아. 이걸 다 잘라야. 아하. 이렇게. 이게 우러나라고. 이게 잘게 쪼개는 거예요. 별거 아니에요, 이거. 예. 아, 구독자님들 보세요. 이거 보시면 아주 효과적이더라고요. 예. 이렇게. 그 요게 200g이에요, 이게. 이게 다가. 예, 이게 다가 200g. 예. 예. 여기다 이렇게 여기다 넣으세요. 예. 조금 이게 인체에는 해롭지 않기 때문에 예, 이렇게 하시면 좋아요. 아기들 있으신 분들도 이렇게 하시면 좋고 그리고 이 모기향 냄새 이거 맡기 싫잖아요. 이렇게 그래갖고 요게 식초예요. 이게 식초 요 식초를 여기다가 여기다가 이렇게 반만 부세요. 이렇게 반만 이렇게 보시면 이 뚜껑 이렇게 해보세요. 그러면 이렇게 하면 반 되잖아요. 이렇게 반 그러면 요거를 갖다가 이렇게 이렇게 해서 일주일 동안 에 뭐 아니래도 뭐 며칠을 그냥 놔두세요. 뭐 하루만 놔두셔도 돼요. 근데 우리는 예 이렇게 요 색깔이 틀리죠. 이거는 어제 그저께 해놓은 거예요. 이건 이틀 밤 잔 거예요. 이거는 지금 한 거예요. 색깔이 틀리죠. 들어가는 입구에 이걸 놔뒀었거든요. 그랬더니 진짜 모기가 안 오더라고요. 그거 희한한 일이더라고요. 예, 저도 이거 누구한테 배운 건데 근데 이렇게 하시면 돼요. 이게 또 자빠질라고네. 예, 이렇게 이걸 걸러야 돼요. 이거를 이렇게 예, 걸르셔요. 이렇게 걸르고서 요거는 다시 찌꺼기는 요다 담고 그리고 여기다가 이렇게 부으세요. 이렇게 예. 걸렀으니까 아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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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넘네요. 막 넘어요. 아, 이렇게 하시고 또 요런 것도 예, 요런 것도 다 이렇게 열어가지고 예. 요 깔때기를 부으면 돼요. 이거 깔때기로 이렇게 저희도 여기저기다 놓을 거예요. 이렇게 이런 데다 이렇게 재활용하시면 돼요. 굳이 막 없는 거를 찾으러 다니고 사러 다니고 그러지 마세요. 여기다가 이제 이렇게 빨대 꽂아가지고 여기다 지금 부었잖아요. 부었으니까 예,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이렇게 올려놓으세요. 이렇게 창문 같은데 창틀 같은데다가 그리고 요것은 요것은 이렇게 닫으 이제 꼭 닫아가지고 그래갖고 내기다 이렇게 뿌리면 돼요. 이렇게 예. 예, 이렇게 저기다 뿌리면 그러면 모기가 예. 안 달라붙고 향이 좋아요. 굉장히 나쁘지 않아요. 예, 그리고 이런 것도
이런 것도 버리지 마세요. 버지 말고, 예, 저는 창문에 놓으려고 이걸 이제, 예, 활명수병을 이렇게 활용했는데요. 그냥 이렇게 해서, 예, 이렇게 해서 그냥 창틀에다가 딱 올려놓으세요, 이렇게. 예, 이런 데 이렇게 올려놓으시면 돼요. 그러면 이제 공기가 통하죠? 또 이런 것도, 요 깔때기가 이렇게 있으니까, 예, 이렇게. 이렇게 해서 여기다가 이렇게 물을 부으세요, 이렇게. 이렇게. 됐죠? 그러면 요걸 이제 이렇게 오므리세요. 이렇게. 예. 이렇게 오므려가지고, 예, 이렇게 오므려서, 뭐, 테프나, 뭐, 스카치 테프 같은 거, 그런 걸 이렇게, 이렇게 오므려 놓으세요. 그러면 여기도 약간 뚫렸기 때문에 냄새가 나오고, 요거에서도 냄새가 나오고요. 예, 이런 거에다 활용하시면 돼요. 이렇게. 이쁘잖아요. 이렇게. 아,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래, 이렇게 구독자님들 저희가, 이렇게 하는 거 보셨죠? 예. 도로 여기다 이렇게 쏟아서 어디 창틀 같은 데다가 이런 수도가 같은 데다 이렇게 놓으시면 돼요. 이런 거 뭐 꽂지 않아도, 예, 꽂지 않아도 여기서 어딘지 모르게 미세하게 이게 새는 게 있는가 보더라고요. 저기 우리 들어가는 그 신발 벗는 데다 놨더니 진짜 거기가 모기가 없어요. 안 되시는 분? 돌보농장에다가 이거 이렇게 저희 식초 이렇게 많이 있거든요. 그거 하면 돼요. 이제 보셨죠? 이렇게 했으니까 한번 해보세요. 해보시면 돈도 많이 안 들어가고 모기도 다 도망가고 없고, 예, 그거 좋더라고요. 냄새도 향도 좋고요. 돈도 많이 안 들어가고요. 예, 그러면 실용적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해봤어요. 그리고 좋아요, 구독자님들 부탁합니다. 감사합니다.